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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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아이쿠 직원들 안녕. JJ입니다. JJ가 오늘 털어온 샵은 아트박스입니다. 그동안 이 털어온 콘텐츠 댓글에 아트박스를 다녀와 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같이 아트박스 잠깐 들렸다가 아,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게 많은 거야. 게임 코너랑 왕구 코너에서 신기해 보이거나 좀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담았더니 이렇게나 한가득이야. 제가 어떤 재미난 물건들을 이렇게 집어왔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리뷰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JJTV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JJ가 털어온 샵은 바로 아트박스. 추억의 방울방울 젖어서 뭐 좀 향수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었고 요즘 좀 인싸템들도 있었고 이것저것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만큼 집어왔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거는 나 이거부터 해보고 싶었어. 어디 갔어 얘? 동물 키우기 게임기 마이 펫입니다. 다마고찌. 제 동년배들은 아시겠지만 뭡니까? 공룡이랑 막 이런 거 키우다가 맨날 똥 싸가지고 안 치워줘갖고 죽고. 어렸을 때 향수들 많으시잖아요.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이 다마고찌입니까? 요거를 요즘 시대에도 요렇게 팔다니. 핸드폰 어플로 더 괜찮은 게 많긴 하겠지만 요런 감성 재밌겠다. 사용 설명서가 한 장짜리 요렇게 조그맣게 들어있고 밥 먹이고 게임하고 똥 치워주고 운동시켜주고 뭐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다마고찌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대망의 본체 아시죠? 이거 뽑으면 시작되는 거. 168인원. 토끼가 있고 닭도 있어. 판다! 아,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고래도 있고 사자. 이거는 무슨 돈이냐? 그 돈도 잘못된? 그리고 새우? 아 새우 뭐 양? 토끼가 뭐 키울까? 강아지 있었다. 강아지 여기 있어. 여기도 있잖아. 공룡! 공룡 키워보겠습니다. 공룡. 와, 시간 설정까지 해야 돼? 약간 좀 전자제품 산 느낌인데? 아, 전자제품이 맞긴 하죠. 4시 48분이니까 어? 어디 갔어? 아씨, 다시 처음부터. 공룡이. 어! 아, 지나갔어! 아무튼 그러면 이 공룡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시간 설정 완료. 메이, 수, 톰, 밥, 앤, 조이, 이브, 짐. 밥 많이 줄 거니까 밥으로 합시다. 오호! 이거 뭐야? 알을 깨고 나오면은 애기 때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이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동물 키우기네 진짜. 아, 밥부터 한번 먹여볼까요? 장비를 정지합니다. 안 되잖아. 뭐야, 멈췄어? 아,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귀찮어.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인증하고 막 이런 거 제일 귀찮은 거. 아, 대충 해. 짐 해 그냥. 자, 펭귄이 얘도 다 커서 나오네. 식사. 빵이랑 케이크밖에 못 줘? 케이크 먹어 그럼. 뭐야, 펭귄이 케이크를 먹진 않네 또? 자, 그럼 이번에 빵 먹어. 아, 밥이야 또? 아, 옛날 감성이 아니네. 좀 실망스러운데? 어, 골드를 획득했어요. 아, 펭귄이 신났나 봐. 게임 한번 해볼까? 아, 이거 내가 게임을 할 수 있구나. 아,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는 거야. 점프! 어? 끝이야? 비행기 모양인 것처럼 보이죠? 뭐 싫다고? 하기 싫다고 지금 칭얼대는 거야? 이게 미쳤나. 아, 저 밥 줄게. 기다려봐. 자, 빵 먹고 게임하자. 오케이. 자, 다시 비행기. 아하,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야. 미야, 뭐야. 아, 화면이 작으니까 이게 언제. 이렇게 기분을 좀 달래가면서 케이크 하나 주고 빵도 하나 주고 이러면서 뭘 시켜야지 하는 것 같아요. 막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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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뭐야 이게? 아, 똥 쌌다고? 메일을 열었는데 똥이 도착해. 뭐야 이거? 똥 딜리버리야? 똥 청소! 샥 하면은? 아, 기분 좋아. 아, 근데 펭귄이었다고 병아리였다고 뭐하는 거야 이거? 옛날 다마고지처럼 조그만 거를 정성스럽게 키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자본주의네요. 돈만 버는 애. 약간 사회생활 다마고지 뭐 그런 느낌. 이번에는 요즘 갬성입니다. 누르고 굴리고 돌리고 피젯 큐브. 피젯 스피너라는 거 아시죠? 제가 예전에 사용을 했던 적도 있어. 그러니까 피젯 스피너가 너무 잘 돼가지고 또 큐브도 잘 될까 해서 그렇게 출시를 했겠죠. 굉장히 귀여운 병아리 모양입니다. 여러 가지 버튼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얘네들이 다 누를 수 있는 거겠죠? 똑딱이 스위치. 오, 진짜 스위치 누르는 것 같아. 이렇게 눌렀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아.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거야 지금.
그리고 다른 쪽 면에는 주사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가 다 눌려요. 리모컨 버튼 같은 거 누르는 느낌입니다. 아, 이게 구슬이 돌아가요. 그래서 구슬을 이렇게 굴리면서 놀 수 있는, 요거 조금 뭔가 조금 이렇게 해서 싹싹싹싹싹 굴리면서 뭔가 약간 조금 염주 이렇게 돌리는 거. 오! 여기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을 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어. 손가락에 피로감을 전해줘서 정신을 맑게 만들어준 건가? 아, 근데 버튼들이 다 그냥 가라로 있는 느낌의, 아, 그게 좀 단어가 저급한 것 같은데. 짝퉁을, 아. 페이크의 느낌이 아닌, 진짜로 뭔가 작동을 할 때 누르는 느낌처럼 잘 구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이번 제품은 장난감입니다. 포켓 콥터. 현실판 도라에몽 대나무 헬리콥터. 아, 친구야! 대나무 헬리콥터! 그거, 웬만했으면은 안 샀어요. 야간놀이 꿀템. 하늘을 향해 발사해보세요. 안 끌려. 날아가면 빛이 나오는 LED 로켓콥터. 이것도 별로 안 끌려. 36m까지 날아가요. 이게 진짜로 될까? 어린애를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도 이렇게까지 또 이게 또 문구가 이것도 짜자잔. 이렇게 새총같이 대나무 헬리콥터를 날릴 수 있는 대나무 헬리콥터 본체 플라스틱 헬리콥터. 야 만두야, 너가 여기 있으면은 카메라가 포커스를 너를 잡아가지고 얘를 못 잡아. 그 설명을 해준다고 얘가 알아듣진 않겠지? 이게 날개가 종이도 아닌 것이 플라스틱도 아닌 것이 그런 재질 있잖아요. 그 연습장 겉에 그 플라스틱으로 쌓아놓은 뭐 그런 느낌인데 좀 얇아. 고리가 있습니다. 딱 걸어가지고 당겨가지고 이걸 탁 놓으면 위로 팍 날리는 그거예요. 그래서 이 파란 게 버튼이야. 그래서 누르면 LED가 이렇게 반짝. 나가서 해봅시다. 저희 집이 높이가 3층집 건물이거든요. 높이가 한 10m가 조금 안 될 거예요. 포장지에 나온 대로 한 36m면은 저희 집 높이에 한 3배는 올라가야죠. 아니, 근데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이런 식으로 꼭 리뷰를 해야만 했을까? 하나, 둘, 셋! 장난감 갈 거니까. 뭐야. 오! 아, 이런 바보. 폴드 히어 해가지고 여기 접는 데 있잖아요. 이렇게 접어줘야 돼. 그러면은 이렇게 빳빳하게 고정이 돼서 내려올 때 파바박 돌면서 내려오겠죠? 쏘세요! 오! 지금 올라간 게 한 10m 정도 된 것 같거든요?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막 빵 맞을 정도로 내려오진 않네요? 오! 최대로 당겨서 아주. 36m는 아니야. 한 10m 정도 올라갑니다. 그리고 LED가 색깔별로 종류별로 좀 다르게 이렇게 파란색, 빨간색,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재밌네요. 약간 대각선으로 날리면? 36m까지는 아니야. 아무튼 뭐 가지고 놀기에는 재밌을 것 같고 불이 들어오니까 야간에도 가지고 놀아도 좋을 것 같다는데 중수로 가다가 막 어디 부딪히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완전한 공터가 아닌 이상은 낮에만 가지고 놀자. 자, 이번 제품은 핑거복싱! 복싱 게임! 상어가 샌드백을 냅두고 병아리를 쳐가지고 병아리를 괴사를 시키는 뭐 이런 잔인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러게 샌드백이 있는데 왜 병아리를 때려? 귀여워서 산 게 좀 큰데, 아, 조립을 좀 해야 되는군요. 약간 조금 그 고무로 돼가지고 좀 말랑말랑해요. 스프링이 달린 거에다가 합체를 딱 시켜주고, 뽁뽁이는 터트리는 게 뽁뽁이고 요거는 뿅뿅이. 안 붙는 데가 많아갖고. 아이 글러브가 겁나 귀여워요. 절대로 이 주먹에 들어갈 수는 없는 사이즈고 손가락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빰빰. 아, 이거 어디 붙여놓고 좀 할 수 있는 데가 없나? 아, 겁나 떨어지네 정말. 나는 장난감 리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. 이거 화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볼 텐데. 나는 장난감 리뷰랑 안 맞아. 안 맞지만 가지고 노는 건 재밌어하지. 잘 붙을 만한 요런 데다 한번 붙여가지고 글러브 장착하고. 넌 죽어서 감히 나를 화나게?
오케이. 운동 됩니다. 아, 어퍼컷. 어? 좋은 싸움이었어.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 때려. 이 녀석. 어! 이 삶이라는 게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조금 인생이라는 게 쓰라리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인생 해답 카드입니다. 아, 요즘에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. 4단계에 49명만 예식장에 입장을 할 수가 있고 양가 가족들, 친지들도 다 부르지는 못하고 거기다가 예식장은 예식장 비용대로 다 받아갈라 그러고 결혼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참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. 항상 행복해야 될 시기에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오. 종이 질감의 카드고요. 올해 못 쓰는 고화지 재질로 만들어 놓은 그런 카드입니다. 종이카드는 잘 알지. 옛날에 많이 만져봐가지고 질감이 막 뭐 이렇다 할 뭐 좋은 질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냥 뭐 친구들 모였을 때 재미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. 아, 썼고 아. JJ는 먹방을 하는 게 맞을까요? 새로운 제품을 한 달 동안 쓰면서 리뷰를 하는 게 맞을까요? 아, 근데 리뷰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? 심도가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아우 이제 한 편 제작하는데 막 어우 힘들어. 요걸로 하겠습니다. 바꿀 기회를 주시겠지만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. 먹방이냐? 리뷰냐? 귀담아 듣지 마세요. 나 그냥 먹방만 할래 그럼. 그냥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소리입니다. 지금도 사실 맘대로 하고 있어요. 리뷰하다가 힘들 때는 먹방 한 번씩 찍어. 먹방은 하루면 끝나니까. 근데 도예먹 이런 거는 며칠씩 걸려요. 뭐 할지 선정한 다음에 재료 구해서 만들면은 내가 이미 하루 종일 만들어서 지쳐. 그럼 지친 상태에서 아이쿠 제곤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이거 하는 거야. 자, 또 다른 고민 하나 더 해보자. 코로나 4단계라서 예식장에 손님이 많이 못 옵니다. 어쩔 수 없지만 이 예식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요?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와, 씨. 소름이네. 와, 어제 내가 여자친구랑 전화하면서 이 얘기 했거든요. 뭐, 어떻게 그냥 해야지. 이 또한 지나갈 거야. 와, 이거 우습게 볼 카드가 아니었어. 다 이런 비슷한 내용만 있는 거 아니야? 당신의 것이 아니었네요. 솔직해지기. 아닌데? 말 조심.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? 행복하고 싶습니다. 눈 감고.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. 용한데 이거?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뭔가 계획을 설계를 해서 그걸 하나씩 이뤄나가면서 고민 안 하고 있는 거 알아요. 용하다! 고민이 있는 친구에겐 주저없이 재미로라도 재미로 해야죠. 만약에 나쁜 게 나오고 그러면은 좋은 게 나오길 바라보세요. 자, 다음 제품입니다. 와, 이거는 진짜 내가 제일 궁금했어. 오늘 사온 것 중에 제일 궁금했어. 이거는 진짜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. 안녕.